안녕하세요, 문팡님. 황과마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팡님, 1번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사연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 저녁 8시 4분 화요일이고요. 한국은 수요일 10시. 뉴질랜드는 수요일 2시.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 오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재밌는 사연들이 많아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제가 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채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 꽃사랑 회사님, 저도 뉴질랜드에 살려고 갔다가 남편이 적응 못해서 2달 만에 다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뉴질랜드가 한국 남자들이 좀 오랫동안 사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 문들도 일찍 닫죠. 그렇게 재밌게 놀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뉴질랜드 정부 자체 내에서 1순위가 노인, 그 다음에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그 다음에 남자. 네, 그게 이렇게 순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제목, 리뷰 이벤트 때문에 헤어지려고요. 서른 중반 동갑 남친이랑 이제 막 100일 넘긴 커플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저는 배달 주문할 때첫 주문 가게는 리뷰 이벤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리뷰 이벤트 안 하고 맛 없으면 그만이니까 맛 있으면 별 5개 리뷰 달아요. 제 입에 검증된 것만 재주문할 때 이벤트 신청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리뷰 이벤트를 해놓고도 별점을 깎아서 리뷰를 답니다. 심지어 1개를 줍니다. 이유는 그냥 본인 입맛에 안 맞거나 맛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차라리 그냥 달지를 말아라. 신청까지 해놓고 작게 주는 건 무슨 심보냐? 차라리 신청하지 말고 소신껏 주면 모를까? 너무하다라고 말해요. 가게가 실수를 한 거면 전화해서 대처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 불쾌하면 리뷰를 달 수도 있겠지만, 입맛은 주관적인 건데, 네 입맛에 맛없다고 별점 하나 주고, 리뷰하는 건 잘못된 행동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할? 내 친구도 장사하는데 아이디 적어달라고 안 하는 곳은 이벤트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 어차피 꽁으로 다 주는 거 받는 게뭐 어때? 맛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중하라고 적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생계가 달리신 분들인데 굳이 안 좋게 꾸역꾸역 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정나미가 다 떨어져서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디 하나 모나면 다른 괜찮은 걸로 감싸지지 않더라고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댓글 몇개 달리면 이거나 투척해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틀린 건 아니겠죠? 라는 글입니다. 영상 편집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못해갖고 손가락 나왔어요. 땡땡님의 댓글입니다. 리뷰 이벤트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성 쓰레기인 남자와 헤어지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식당하셔서 감정이입하고 읽게 되네요. 리뷰 하나하나에 하루 기분이 왔다갔다 하고 심지어 우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극혐해요. 정말 별점 한개줄 정도로 맛이 없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게 정상적인 사람의 인성인가요? 제발 헤어지세요. 라고 어떤 땡땡님께서 리뷰를 달아주셨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 부모님께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더막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막 헤어지라고까지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의 댓글이었습니다.
아, 공자골프님, 맞아요. 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분의 댓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땡땡님의 댓글. 측은지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는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예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젠 욕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심보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합니다. 그럼 또 서로 이기적이라고 싸울 게 뻔하지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꽃사랑해서님. 성격이 그만큼 냉정한 거죠.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 네, 맞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심이 있으면 이렇게 막 별점 1점 주고 이런 거 하지 않을 텐데요. 이게 여자친구랑 계속 싸우는데도 계속 반복되니까 여자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거 하나 가져왔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남편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리뷰 이벤트는 별 5개 주는 조건이 아니라 리뷰 달아주는 조건 아닌가요? 리뷰 쓰는 것도 일이기에 잘안 달아주는 게 다수이고요. 리뷰를 기반으로 고객이 아쉬운 게 뭔지 피드백 받아서 더 업그레이드 하게 한 위함인 거 아닌가요? 덤으로 맛있어서 잘 달리면 고객 유치에 더 좋은 거고요. 일부러 테러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사장님 보기에서 달아요.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은 적어요. 맛없는데 5개는 안 달아요. 그게 비양심적인 행동 같아서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맛이 없는데 리뷰 이벤트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5개 날리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양심을 판것 같거든요. 별한개달 만큼 서비스나 맛이 별로면 남친이 맞는 것 같고요. 필요 이상으로 테러하신 거라면 인성이 안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은 리뷰 받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꽃사랑해서님 서비스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댓글이나 리뷰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주문하고 그러세요. 김홍숙, 김병기 노래교실님께서 네, 맛집은 확인하고 주문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리뷰를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남편 말투 때문에 이혼 생각까지 듭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애 1년 후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전에도 저는 항상 오빠라고 부르며 지냈는데 남편은 아무 사이 아닐 때도 그리고 연애할 때도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야, 너 라고 부르네요. 거기다가 자꾸 이상한 애칭으로 부르는데 수없이 싫다고 말을 해도 귀엽다면서 계속 부릅니다. 다른 귀여운 애칭으로 불러달라고 해도 기분 좋을 때뿐만 하고 기분 좀 나빠지면 다시 야, 너, 니 라고 합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여보, 자기 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그 순간뿐이네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도 아니고 또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공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했냐? 오늘 안에 이거 해. 이거 안 해놨니? 니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기분 뭐 같이 하네. 등 욕설도 합니다. 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다른 엄마들은 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 평소 말투가 이렇고요. 운전할 때나 게임할 때 기분 나쁘면 욕부터 나가고, 운전하다 기분 나쁘면 누가 운전하는지 노려보면서 지나갑니다. 몇 번은 창문 내리면서, 야, 이개 땡땡! 이런 적도 있고요. 게임할 땐 키보드 꽝꽝 치면서 욕도 하고요. 업무적으로 전화가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승질나니 이띠띠띠띠띠, 작작 좀 해! 이러면서 막상 받을 땐또 친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육아 참여도는 높고 퇴근 후에 집안일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말까지 곱게 하라고 바라는 건 너무 욕심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다혈질에 기분 나쁘면 욕설에 삿대질을 하고 성격도 급해서 과속운전 신호딱지가 여러 번 날아왔습니다. 운전할 땐 말 안 하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방지턱은 항상 세게 넘으며 못 봤다고 해요. 이런 걸로 내가 얘기를 하면 운전 잘 못하는 저한테 그럼 네가 운전해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임신 때 살찐 출산하고 살 안 빠진 모습을 자꾸 보고 나한테 돼지라느니 거대라느니 놀리는데 몇 번 장난치는 걸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은 귀여워서 하는 거라면서 아기가 없다고 기분 나쁘게 하려면 의도가 없으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장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장난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인다면서 예민한 사람 취급까지 하네요. 평일은 그나마 남편이 출근해서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 덜 싸우는데 출근 안 하는 주말이면 매번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좋게 좋게도 말해봤고 진지하게 장문으로 편지도 써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요즘은 기분 나쁠 때마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말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 잘합니다. 말도 친절하고 옆에서 전화하는 모습 보면 제발 나한테도 그렇게 말해달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도 누나들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누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라고 말을 하네요. 그냥 남편은 본인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나 봐요. 이혼까지 몇 번 생각했는데 이혼이나 평생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나 우리 김홍수 김병기 노래교실님 네 이중성격 맞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편분의 말투 자기 아내인데요 그쵸? 자기 아내인데 야 너 니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화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김홍숙 노래교실님 사연 듣는 내내 짜증나네요. 인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네요. 그쵸? 왕의 신부님 부부간의 존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 댓글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1번 글쓰님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고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과 직계 이혼하겠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게 댓글 1번이었고요. 댓글 두 번째는 연애부터 저런 놈이랑 애까지 낳았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댓글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혼해요. 뭐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이랑 애가 다 배우겠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전 아빠가 욕하는 거 혐오해요. 근데 저도 입이 험해요. 보고 배운 게 저런 거라서.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욱하면 험해집니다. 어르고 달래고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손주가 배운다고 제발 좀 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해도 안 돼요. 본의 아니게 역지사지로 욕해준 적도 있는데 본인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못 참습니다. 자기가 하는 욕은 그냥 미사여구 같은 거고 감탄사일 뿐이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갱생불가입니다. 다 늙어서도 쌍욕 듣고 야 너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본인은 와이프한테 자식한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와이프랑 자식은 날 존경해야 되고 내 말에 조금도 반박하면 안 되고 쌍욕 들어도 내 원래 성격이니 알아서 걸러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희 엄마는 욕 전혀 안 하세요. 근데
나이 들고서 저런 아빠 때문에 지쳐서 이젠 말도 안 섞으시려고 하시고 아예 포기하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자기를 안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분노하고 이혼할 생각도 하시면서 인생 헛산 것 같다고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왕의 신부님께서 부모로부터 답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서오세요. 터프가이 생활님. 18번 꾹 누르고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좋은 번호입니다. 괜찮습니다. 김홍숙, 김병기 노래교실님께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답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다른 분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글 쓴 분의 남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가 편하고 좋아서 모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일이 피곤하고 힘들면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와이프는 제발 말 좀 이쁘게 하라고 늘 부탁하고 사정하고 참다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뉘우치고 와이프랑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데 와이프는 절대 받아주지 않네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또 한 분의 댓글이 저를 아주 짧은 댓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뭐 키보드를 쾅쾅 친다거나 과격한 행동은 안 하는데 욕은 진짜 저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반성하고 갑니다. 또르륵. 근데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데 왜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잘 못할까요? 그게 1번인데 왜 우리는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렵고 할까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나 원래 성격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도 그런 분 계세요. 여자도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거지 난 뒤끝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근데 듣는 사람들은 상처잖아요. 그쵸? 듣는 사람들은 상처인데 나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 너가 이해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에서 발췌해온 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좋은 글이에요. 제목은 한순간에 뒤바뀐 인생.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곧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다. 표를 산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인심을 후하게 베푼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의 생각은 달랐다. 그래, 뉴욕으로 가는 거야.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는다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마터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 두 사람은 상의 끝에 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보스턴으로 가려던 사람은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 보스턴에 도착한 남자는 금세 그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으로 놀고 먹을 수 있었다. 그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뉴욕으로 간 남자는 돈을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도시 사람들이 흙에 대한 특별한 향수와 애착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는 그날로 공사장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흙과 나뭇잎을 비닐에 담아 포장해서 화분 흙이라고 이름을 쓰고 팔기 시작했다. 과연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는 화분 흙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1년 뒤에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불빛이 꺼진 상점 간판을 발견했다. 화려한 불빛으로 거리를 밝혀야 할 간판들이 하나같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간판이 뉴욕 시내의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는 청소업체들이 건물만 청소할 뿐 간판까지 청소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장 사다리와 물통을 사들여 간판만 전문으로 하는 청소 대행업체를 차렸다. 그의 아이디어는 과연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는 어느덧 직원 150명을 거느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청소를 의뢰할 만큼 유명해졌다. 얼마 후 그는 휴식을 취할 겸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거지가 다가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다. 그런데 거지의 얼굴을 본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꾼 친구였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용감하게 모험을 즐겨라. 두 장의 기차표는 각기 다른 인생을 뜻한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곧 선택을 좌우하며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달라진다. 부자로 사는 인생과 거지로 사는 인생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운명의 절반은 환경적인 조건으로 정해지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생이란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항해하는 과정이다. 용감한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 세상 최고의 평등은 신이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준 것이다. 이토록 소중한 당신의 인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설계하고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들림, 화면이요. 이거 제가 배에서 찍은 거예요. 요트에서 찍은 거라서 바다가 좀 넘실넘실하죠? 네. 꽁윤이님, 저도 뉴욕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왜요? 뉴욕 길 가르쳐주는데도 돈 받는 곳인데요. 너무 살벌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뉴욕으로 가시겠어요? 보스턴으로 가시겠어요? 네, 우리 소피아 이모님께서 뉴욕 너무 복잡하고 살벌. 네, 맞아요. 이건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흙을 팔아도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아무도 그런 간판 청소하는 곳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포화 상태인데 이제 해서 뭐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뉴욕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회가 있다면, 그쵸?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또 고민을 해서 잘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들의 속삭임님, 샤론님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해 주셔서 듣기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그렇게 처음에 거지로 살아도 누군가가 먹여주고 먹여줘서 생활할 수 있었다 할 때 또 그 상태에서 또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왕의 신부님 진행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에 대해서 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 또 귀한 선택과 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왕의 신부님 공감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11개월 아기 두고 혼자 여행 간다는 남편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이제 11개월입니다. 저는 육아 휴가 중이라서 독박 육아 중인데요. 평일에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8시이고 바로 밥을 먹습니다. 차리는 것도 제가 다 해놓고요. 밥 먹는 동안 남편이 아기를 돌본다는 것이 아니고 셋이서 밥 먹는 시간이 다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아기 목욕하고 재웁니다. 당연히 재우는 것도 제가 합니다. 그럼 그동안 남편은 본인이 씻고 잘 준비를 하죠. 아기 재우고 나오면 거실에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 거의 평일 주말 같은 루틴입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쉬어야 된다고 하고 낮잠을 자요. 저는 이렇게 육아의 모든 걸 책임지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남편은 다음 주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답니다. 이유는 여행 간 지가 오래돼서. 제가 사소한 걸로 화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들 만날 때는 아기를 친정에 맡겨놓고 갑니다. 이 여행 기분 좋게 보내줘야 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으로 인한 그 댓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행 갔다 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 글 쓰신 분도 아기 남편에게 맡기고 여행한다는 조건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 또 좋아요 댓글이 많았던 것은 친정에 맡기지 말고 남편에게 맡기고 여행가는 조건으로 보내주세요. 네, 남편도 한번 요가 어떻게 힘든지 한번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댓글 내용은 약간 좀 험악한 내용이지만 저런 놈이랑 굳이 살아야 되나? 돼질 때까지 철딱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또 다른 땡땡님의 댓글은요. 저 지금 7살 아이 키우는데 제 남편한테 이 글을 보여주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피식 웃어요. 크크크 자기 얘기 써놓은 줄 알았대요. 그 베이스는요. 절대 안 변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거짓말하거나 속이기도 해요. 7년을 미친 듯이 싸웠는데 아주 조금 고쳐진 듯해요. 아니면 아이가 커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남편도 속이는 기술이 늘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애가 커서 서로 여유가 생긴 탓에 좀 덜 싸우는 건지 애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비슷한 상태로 계속 싸우고 속 터질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또 다른 분의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남편 배려한다고 저렇게 해봤자 모릅니다. 자기가 다 잘해서 애가 혼자 큰 줄 알죠. 기저귀도 갈게 하고 젖병도 씻으라고 하고 목욕도 시키라고 하고 잠도 같이 자라고 하세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글쓴님도 이제 출근하겠다고 하세요. 같은 입장이니 나눠서 하자고요. 그래서 글쓴님은 애 걱정돼서 못하겠죠? 근데 님의 남편은 그런 거 없을걸요? 잘 생각해보세요. 애는 크겠지만 크면 애가 아빠 안 따릅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미니 여신님 맞아요 하라고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는 혼자 키워야 하나? 그쵸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낳았으니까. 지금 11개월이면 굉장히 힘들 때인데요. 그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그때쯤 되면 또 아기가 꽤 무겁잖아요. 엄마들 손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기인데 아빠들이 이렇게 무심하시면 힘들죠. 그렇죠? 마지막 반댓글 제가 또 하나 찾아왔어요. 아니 웃긴 게 본인이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휴직한 거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선 회사 일하느라 피곤해서 많이 못 도와줬을 테고 똑같이 반반 육아 원하면
글쓴분도본인이복직해서돈버셔야죠안그래요아니면남편도휴직하라고하세요집에서둘이똑같이공평하게보세요내자식키우는거지남의집에데려다키우는건가그리고여행요본인도가시면되는거아닌가요남편한테맡겨놓고가세요그게문제라기보단본질적으로육아분담에대한불만이문제같은건데내말틀려요라고댓글을달아주셨어요미니여수님께서반대댓글쓰신분도대단하시네요일할때는일하는거고집에서쉬시는날에도같이보고좀도와달라고하는건데그쵸애기보는게얼마나힘든지를몰라서그런것같아요만약에아시면이런댓글못남기실걸요그쵸애기기저귀갈고뭐이유식다해서먹여야되고씻겨야되고뭐이런눈만잠깐벗어나면바로꽝꽝꽁꽁막부딪히고다치고깨지고막아무거나입에다넣고그런식인데그걸모르시니까그렇게반대댓글을다신것같아요우리터프가이님께서저는아읽어도되나요 참육아를잘하는아빠들도꽤많이계세요사실은가정당함하신분들은서로같이돕는거죠지금제영상에보이는사진은제가다른지인분요트를타고지금바다를찍은사진이고요약간좀어둑어둑해지는그런저녁무렵에찍은사진이에요근데지금현재는코로나시국때문에뉴질랜드는아무나못들어오고뉴질랜드영주권자하고시민권자만들어올수있어요우리미니여신님께서당연히남편은일을해야하지만그래도애는같이낳았으니조금이라도좀봐주면좋은거지무슨휴직까지이래요 그반대의견내신분이너무과격하게표현하신거죠그쵸같이휴직되면누가벌어먹고살라고요그래서요즘에부인이잘버시는분들은남편이육아휴직내잖아요그쵸그래서남편이육아휴직내서남편이돌보는사람들도꽤있어요거리가부인이더좋으시면혹은남편이또가정일잘하시는분들은그래서번갈아가면서같이상호소통이되면참좋은사이인것같아요우리무작정캠핑님께서저희는유튜브하면서존댓말쓰니까좋더라고요아네너무환상이네요그쵸서로존댓말하고그모든일상생활이런것들다유튜브찍어서또올리시고그래서또굉장히유명하시잖아요요즘에는그쵸부부도서로존중해야한다고생각해요네우리미니여신님네맞습니다정말부부존중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이게안돼서서로싸우는거잖아요사실은서로불편하고서로섭섭하고여러분들은해결을어떻게하세요그존중이서로잘안될때대놓고얘기하세요우리여자들은얘기를하는편이고요남자분들은얘기하는거별로안좋아하잖아요 그쵸미니여신님께서한사람이조금만참고이해해주면굳이싸울일은없는듯해요저희는애들아빠가피해주는편이에요어굉장히지혜로운남편분을하고사시는군요네어너무행복하시겠어요여자분들은화가나면풀어야되고얘기를해야되고막그런데한쪽남편분쪽에서피해주시면나도내가스스로가라앉잖아요가라앉으면내가뭘잘못했는지나스스로도알게되고또남편분한테섭섭한것도다시한번점검하게되고생각하게되고그러면또서로나누게되고그러면서로존중이될것같아요그래서술로푸는것은아주안좋아요어떠한일이있더라도아부부가서로술로풀어서할수있는사람들이있으면뭐또그방법도있겠지만근데저도별로안좋은방법일것같아요술로푸는거서로더말이많아지잖아요옛날케케묵었던것들도다꺼낼수도있고요그쵸네감사합니다저희도해봤는데요네맞습니다그래서술로푸는게안좋다라는말씀이시죠네공감합니다스타터프가이생활님남자로서말씀드려봅니다앞와이프와남편사이에다른건없어요서로양보하고서로를존중해주면좋은데
작은 일로 마음을 닫았다 하면 작은 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니 여신님께서 다 사소한 일로 다투죠. 남자들이 조금 참아주시면 나을 듯합니다. 서로 서로가 이해하면서. 네, 맞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참아줬으면 좋겠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참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연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무 사연이나 상관없습니다. 서로 나누고 싶은 내용도 좋고 훈훈한 내용도 좋고 고민거리도 좋고 우리 유튜브 내용도 좋고 뭐 여러가지 모든 사연들 다 환영합니다. 야리꾸리한 사연만 뺍니다. 네,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좋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 채널도 홍보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 여신님께서 부부는 아플 때만 좀 신경 쓰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애 키울 때보다 아플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아프셨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옆에서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죠, 그쵸?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해주잖아요, 아플 때. 그죠? 막 먹을 거 다 해주죠. 막 병원 가는 거, 약 챙기는 거 막 몽땅 다 해주는데. 아, 좀 많이 아프셨군요. 네. 우리 미니 여신님, 코이샤로님, 오늘 방송 너무 멋지고요. 기다려질 것 같아요, 방송이.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코이샤로님, 진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라고 후원하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